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정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잘 아, 나오나요? 아. 네, 잘 나옵니다.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네, 아주 기쁩니다. 저희가 뵌 지가 좀 됐죠? 1기 끝난 게 12월 둘째 주? 이 정도 뵙고, 그죠? 어떻게 좀잘 보내셨나요? 그냥 똑같긴 한데, 저는 강의 외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스톡님의 유튜브를 그 후로도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혜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정희님 합격 축하드려요. 풀메탈님도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자격증이 저의 인생의 목표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공부를 하게 돼서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고생을. 이번 합격하신 차가 네 번째셨죠? 실기만 네 번을 아, 봤습니다. 실기만 네 번, 진짜. 야, 지금 제가 인생이 살면서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을 도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네. 남을 것 같아요. 네. 막 말씀해 떨어졌을 주시죠. 때는 정말 뭐 시험 문제 요건 몰랐지 농담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나오면은 진짜 막와 당한 것 같고 뒤통수 맞은 것 같고 아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공부가 됐으니 다행이죠. 네. 이렇게 딱 끝마치셔가지고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국가 공인 데이터 분석가로 불러주세요. 네, ADP 데이터 분석 전문가. 아, 전문가 아, 아주 예. 진짜 네. 너무 후련하실 것 같아요. 성현님께서 어떤 네. 면에서 특별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자격증을 그 딱히 나누기는 어려운데 ADSP는 범용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쉬웠고. 그다음에 그 후에 나온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건 국가기술 자격증이라서 정해진 수준이 있어요. 학사 수준, 정보처리 기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똑같고요.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상위 자격증이거든요. 자격 요건 자체도 학부 졸업생이 아니라 뭐 박사 두 1년 후 이렇게 시장에서의 평가는 대략 석사급 뭐이 정도 급이라는 거를 1대1로 매핑을 하려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하다는 거고 특별하다는 거에 또 뉘앙스가 시험이 오픈북이라는 게참 처음엔 쉬웠어요. 오픈북이라는 게 타이핑 쳐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픈북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기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없죠.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수강생들이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전부 다 갔어요. 캐리어 끌고 가셨군요. 아니 근데 오늘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번에 떨어졌으면은 네. 캐리어 두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그쪽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은 마이너한 부분들을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링하면 금방 될 거를 이게 안 되니까 자료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건 좀 아쉽긴 해요. 자꾸 이렇게 구석진 데서 들어가서 계속 캐리어가 들어가나. 그래서 다음번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캐리어를 이고지고 가십시오. 중요한 팁이군요. 아, 풀메탈님이 2020년 합격률이 최종 약2% 되던데, 아, 네, 진짜로 합격률이 낮기로 악명이 높은 시험이죠. 그게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중에 2반 안에 합격자가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쵸. 캐리어를 쌌습니다. 아,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2%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시험을 처음 착각하시는 게 그냥 기사 자격증 외워서 딴다라는 걸로 착각을 좀 저도 했어요. 그리고 오픈북이니까 코드를 그냥 가져가서 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같진 않고 해보니 내가 떨어졌던 게 진짜 아직까지 분석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내가
분석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넘어 쓰는 게 이제 2%가 되는 것 같아요. 한줄한줄 내가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코드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문제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그걸 또 레포트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 쓰라고 하는 게이 시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고 앤드님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회사명은 바뀌지 않기로 했는데. 제조업에 있어요. 제조업에 아, 있고. 네. 이걸 따서 그쪽 업무를 보려시는 분들은 그러기엔 좀안 맞는 자격증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기엔 빅분기라는 게 있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데 밤에 이걸 공부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말해서 분석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기획이나 이런 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분석 업무를 하면서 시너지가 나서 딴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지금 현업에서 데이터 업무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좀 설정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쪽에 전공을 한 거가 아니라서 배울 수 있는 코스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제 대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거에 너무 좋은 자격증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지고 점프를 한다 또는 이거 가지고 이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하시기엔 스트레스도 받으셔. 이쪽 업무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도전하시는 게 맞다. 분기를 따시고 그쪽 업무를 하셔도 되니까 학사 정도 자격증 따시면 업무를 하신다. 이제 그게 맞는 논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아, 되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완킴님, 채점에 불만이 있었던 적은 없으실까요? 이게 채점 기준이랑 이런 게 정확하게 공개는 안돼 있지 않나요? 저는 주관하는 기관에 좀뭐 불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고, 72점도 맞아봤어요. 75점이면 들어가는데, 72점도 맞아보니까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시험 범위가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시험이죠. 아니요, 시험 범위는 진흥원에서 나온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고, 가이드북에서 나오는 모든 전체적인 내역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는 거라서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북을 보면 가이드북이 진짜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북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도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저도 바꿔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제가 분석하다 보면 통계를 등한시 했었거든요. 아, 근데 통계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카이로스님이 시험 범위가 가이드북을 넘어가던데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묵은북인데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문제를 내면 정말 다 붙겠죠. 그러면 그냥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지 전문가 자격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사실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시면 딱 괜찮습니다. 언성님이 가이드북은 출제 범위의 부분 집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토픽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밖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응용이 됐을 때그 코드가 나오는 느낌이라서 정말 가이드북 표면적인 스타프만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그냥 100%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를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 분석하고 싶으시면요. 자기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각화를 하시면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캐글 도전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캐글 랭킹 올리시면 다 인정받으시니까. 이 자격증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다.